세상에나 기계인가 사람인가? 지금 이 속도 실화 맞습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 손놀림. 혹시 우리가 찾는 명인분이 맞습니까? 골축제 할 때마다 나가가지고 1등 했습니다. 제일로 잘 가는 장평숙입니다. 통영에서 굴가게 1인자 오늘의 명인 장평숙 씨를 소개합니다. 명인이 일하는 이곳은 청정해역 통영 앞바다에서 채취한 굴을 무트로 옮겨와 까는 곳으로 박신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0월부터 4월까지 하루 평균 10톤의 굴을 60명의 사람이 달라붙어 굴까기 전쟁을 벌이는 곳입니다. 일하는 분들 중에는 경력들이 5년에서 많게는 20년 된 베테랑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의 명인 장평숙 씨의 굴 까는 속도는 이 중에서도 다이 돋보죠. 손이 한번 왔다 가면 불알이 쏙쏙 빠져나오는 게 그냥 신기할 따로. 물 빨리 까는 요령 같은 게 있어요? 예. 질러서 눈을 딱 떼면 이 떡국이 떨어집니다. 딱 떼면 밑에 있는 부분 눈을 딱 떼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던집니다. 눈이 안 떨어지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겠다. 질러가지고 눈 딱 떼고 엮고 예. 굴 까는 속도가 워낙에 빨라 제대로 까고 있는 건지 도저히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할 지경. 같은 시간 작업을 해도 명인의 바구니에 쌓이는 물의 양은 다른 사람들의 두 배. 정말 놀랄 오짜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까세요? 하루에 이런 굴 같은 경우는 8, 90kg, 조금 나으면 100kg 아직도 깝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하루 평균 굴 까는 양이 70kg 남짓인 반면 우리의 명인이 하루에 까는 굴의 양은 평균 100kg. 눈앞에 수북이 쌓여있던 굴이 사라지기 무섭게 또다시 갓 채취한 굴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새로 생긴 굴산에 명인의 손놀림도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속도는 빨라졌어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깐 굴만을 그릇에 던져놓는 명인. 이게 바로 그녀의 클라스입니다. 혹시 눈 가리고도 깔 수 있으세요, 굴을? 눈 가리고 이게 잘 못하면 이게 위험한 게라서 손도 찔리고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과연 명인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시작! 시작 소리와 함께 하나하나 굴을 까기 시작하는 명인. 그리고 서서히 감을 잡더니 본격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주변 동료들도 이런 명인의 모습에 시선 집중!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갑니다. 과연 명인은 미션을 성공했을까요? 자, 이제 검증 들어갑니다. 굴 담은 그릇을 살펴보니 단 한 개의 굴만 떨어뜨리고 모두 성공! 정말 대단한 실력입니다. 안대를 벗자 환하게 웃는 모습이 명인도 꽤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더 연습하면 더 잘하긴가. 내년에 또 PD님 한 번 더 있어. 내년에 뭘 보여주시려고요? 더 새로운 거 한번 개발해갖고. 더 엄청난 걸 보여주시려고요? 예, 예, 예. 엄청난 거. 아, 이게 엄청난 거다 할 때 나가 PD님 전화할게요. 예. 꼭 전화하시죠. 예, 예, 예. 연락 꼭 기다리겠습니다.